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잔털같이 오갈 피나무를 보여드립니다. 먼저번에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잔털가시 오갈 피나무는 두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털의 색깔이 하얀색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줄기도 새순인 경우 좀더 연한 연두색으로 보입니다. 성장을 다 마친 후에 이 잔털가시 오갈 피나무의 가지를 보면 하얀색이고 털의 색깔도 하얀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중에 약간 진한 갈색의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성장기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뚜렷하게 잔털의 색깔과 새순의 그 모습이 약간 차이가 지는데요. 잔털의 색깔은 붉은색을 띠고 연한 녹색으로 보이는 줄기도 새순인데 좀 굵직한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잎도 무성한 편이고요. 또 우측에 보여드리는 것은 하얀 잔털가시 오갈피인데요. 성장기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려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 좀 다른 이미지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줄거리의 색깔이 좀 더 연하고 털의 색깔은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성장이 다된 가을에 줄기만 남았을 때 보아도 잎과 줄기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게 되겠는데요. 지금 묵은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줌으로 이렇게 당겨서 보시게 되면은 하얀 가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줄기도 하얀색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같이 성장을 할때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두 종류 중에 진한 갈색의 가시가 돋친 가지가 굵은 것을 알 수가 있고 하얀 잔털가시 오갈피의 새순 가지는 잔털가시의 색깔도 다르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세가 약간 둔화된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화면의 것은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중에 하얀 잔털가시 오갈피나무의 성장기 모습을 뚜렷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 털 가시가 하얀색인 것을 알수 있고 줄기의 색깔은 진한 갈색 가시 오갈피나무의 가지 새순보다 연한 연두색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묵은 잔털가시 오갈피 중에 털의 색깔이 하얗고 줄기 색깔이 하얀 가시 오갈피 나무를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뚜렷하게 확인이 되겠는데요. 이 오갈피 나무와 진한 갈색의 잔털가시가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잎의 색깔이라든지 성장이 다 완성된 상태의 모습은 확연하게 차이가 집니다. 올해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절단하는, 그러니까 전지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아주 짧게 전지를 한 겁니다. 이런 상태로 전지하는 것은 잔털가시 오갈피의 가지를 채취하는 경우 이렇게 전지를 하게 되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전지를 좀 길게 한 겁니다. 그래서 새순이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런너, 새순의 가지는 무성하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이쪽에서 보시면은 새순의 가시가 이렇게 돋친 그잔 가지들이 무수하게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기를 생산할 때는 이렇게 짧게 잘라야 되겠고 열매를 채취한다든지 잎을 채취할 때는 이렇게 긴 가지를 묵혀서 새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틈틈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잔털가시 오갈피 나무의 영상과 설명은 제가 재배하면서 하는 그 방법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그리고 재배 방법 또 생각하는 범위가 달랐을 때는 저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재배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줄기 외에는 다른
약재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느낀 바대로 제가 재배하면서 보는 그 내용 그대로를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서 재배하는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는 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전지할 때는 바짝 자릅니다. 오늘은 성장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잔털가시 오갈피나무가 이제 한달 정도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 새순 상단부에서 오갈피나무 꽃대가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열매가 달려서 이제 결실한 모습도 보여드리게 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오갈피나무 이파리는 인삼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인삼의 잎도 이렇게 잎이 다섯 개이고요.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잎도 이렇게 다섯 개가 붙어 있습니다. 잔털 가시오갈피 열매를 채취하려고 재배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마다 틀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바람이 강하고 또 성장이 좀잘안 된다는 그런 토질에서 재배하는 가시오갈피인 경우 무릎 높이 정도에서 절단을 하시면은 한 가지를 묵혀서 새순에서 붙어서 달리게 되는 열매를 채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고 토질이 비옥한 지역에서는 가슴 높이 정도에서 절단을 해서 가지를 채취한 후에 묵은 가지에서 새순이 나오고 거기에서 열매를 달리게 하도록 재배를 하시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다 그러듯이 재배 환경이 좋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원하는 바의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를 우수한 상품으로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는 바람이 강하고 또 심한 폭우를 맞게 되면은 이파리가 망가집니다. 잎과 줄기가 비벼지게 되면은 시커멓게 되고 우박이라든지 폭우를 새순이 받게 되면은 망가지고 또 잎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이 저하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새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잎과 줄기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은 바람맞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를 낮게 기르게 되겠는데요. 묵혀서 세 가지에서 새순을 받고 줄거리에서 열매를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기를 생산할 때는 이렇게 낮은 상태로 재배하는 것이 유리한 것 같아서 저희는 해마다 이렇게 강전지를 한 후에 새순을 받아서 줄기를 늦은 가을에 채취해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옮겨 심은 지 3년 정도 된 지역의 잔털가시 오갈피나무인데요. 볕집을 깔아서 습기의 증발을 막아주고 잡초의 발생을 막아주는 형태를 갖추어서 저희는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잔털가시 오갈피나무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새순을 봄철에 부드러울 때 채취를 해서 나물로 드시거나 또 장아찌를 담아서 드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드시기도 하는데요.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는 잎, 줄기, 꽃, 열매, 뿌리 모두를 다 쓰는 약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잔털가시 오갈피나무의 어린 모습, 성장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